내일은 많은 눈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입니다. 새벽에는 경기 남부 서해안에서 약간의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그밖에 중부지방에서도 새벽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점차 맑아지겠고 일요일까지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이 10도까지 오르면서 주말 내내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비교적 하늘에 별다른 구름은 지나지 않고 있고 서울의 가시거리도 20km까지 탁 트여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도 맑은 날씨는 이어지겠지만 밤사이 복사 냉각에 의해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일 아침에는 일부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쪽으로 점차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지만 중부지방은 일시적으로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구름 많겠고 경기 남부 서해안에서는 새벽 한때 비나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도, 대전 영하 2도, 대구 1도로 아침에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0도, 강릉 11도, 부산 13도로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